오늘 두 번째 주제 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많습니다. 인적 분할이 뭐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두 가지 차이를 일단 알고 넘어가자고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주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옆으로 쪼개는 게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똑같은 비율로 A-1과 A-2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은 뭐냐? 물적 분할은 주주가 A-1과 A-2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회사 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싫어하죠. 왜? 이렇게 되면 이 회사 가치가 한 몸통에 있다가 자회사니까 우리나라는 자회사 할인을 받으니까 싫어하죠. 또 이렇게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여기에 투자를 받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좀 줄어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더 좋아하는데, 요거를 왜 하냐? 대주주는 요걸 왜 하냐? 라고 한다면 최근에 하는 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 주식을 팔고, 얘한테. 대주주는 삼자배정 유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분율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회사가 결국은 A-2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 소액 주주들은 판 사람도 있고, 안판 사람도 있죠. 대주주는 다 팔고. 대주주는 A-1만 갚고, 기타 주주들은 팔 수도 있고, 안팔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걸 안 주죠. 시장에서 사면 되니까. 근데 A-2를 팔고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A-2를 되게 올릴 거다. 라는 기대 심리. 또 A-1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대주주한테 유리하니까요. 똑같이 나눠서 100만원, 100만원짜리 회사가 됐지만 얘는 주가를 올리고 얘는 떨어뜨리면 이 100만원을 판 대주주는 그돈 200만원이 되고 300만원이 되는데 그 돈으로 요 100만원이 50만원이 된 회사의 지분을 사면 훨씬 더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근데 과거랑 지금이랑 또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저렇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들을 다 지분의 회사, 그러니까 투자 회사로 만들고 사업 회사로 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1은 결국은 A-2의 지분만 갖고 있는 회사.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모양이 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얘도 사업을 갖고 있고, 얘도 사업 갖고 있고, 사업 플러스 지분.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사업성들을 부각시켜서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고, 그 변동성 중에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회사들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몇년 됐지만,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가치가 향상될 거다 했었고, 정말 최근에는 누가 있냐? 동국제강이 있습니다. 동국제강에서 동국제강 홀딩스와 동국제강으로 나눴죠. 똑같이 인적 분할이었지만, 결국은 동국제강 홀딩스가 동국제강 지분을 대주주로부터 인수하는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OCI도 그랬죠. OCI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와 OCI를 만들고 OCI 주가가 올라가서 그 주가를 대주주한테 OCI 홀딩스가 사주면서 그리고 자기 지분을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주주들은 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2021년도인데 태영건설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환경회사, 건설회사 분할했고요. 또 재밌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회사. 그룹이죠. 원익그룹은요. 원익홀딩스가 있는데, 원익홀딩스를 누가 갖고 있느냐? 주식회사 원익이 갖고 있습니다. 원익은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원익이 원익홀딩스를 약30% 정도 갖고 있고, 원익홀딩스가 지주사로서 각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은 원익을 잘 상속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용환 회장님이 워니큐엔씨 같은 경우에 또 직접 갖고 계시기도 하고, 요렇게 회사 위에 회사가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삼성은요, 삼성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자기 계정, 그리고 고객 돈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특별 계정,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고유 자산, 자기 자산이 있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8.7%를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5%를 갖고 있고, 또 대주주분들이 따로 또 주식을 갖고 계세요. 한 5.5%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를 갖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보는 구조는 이거죠. 삼성물산이 삼성SDS 지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를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요 8.7%를 어떻게 할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특별 계정 은 변액보험으로 만들어진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너무 많은 자산이 또 금융사가 돼 있으면 위험하니까 분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험회사는 자산 평가를 받을 때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원가로 평가를 하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420조고요. 420조에 9% 하면은 38조. 뭐이 정도가 될 텐데 이 정도를 얘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생명은 지금 시총이 13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유 재산과 고객 재산으로 어마어마하게 쏠림을 갖고 있으니까 분산이 안 되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가 위험하잖니? 해서 8.7%를 좀 줄여라 라는 건데요. 그것이 지금 취득원가로 되어 있는데 시가로 평가받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한 3분의 1 이상 팔아야 되는 겁니다. 반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지배구조가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배구조를 보면 이거 다른 그림인데 결국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확대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은 삼성물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삼성생명의 지분은 줄어들어야 되고 삼성물산이 그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갖고 올 거냐가 관건이죠. 그러면 삼성SDS 지분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오는, 아까 인적 분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와 아주 유사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는 눈이 많고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삼성물산은 제일 유리합니다. 아,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죠. 여태까지 봤을 때. 지금 시총이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물산이 2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420조고요. 삼성생명이 13조입니다. 자, 보자고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것도 5%야. 그러면 삼성물산은 산물이라고 하는데 산물은 삼성전자를 직접 21조를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을 20% 갖고 있으니까 13조짜리거든요. 그러면 2.6조고요. 자, 그 다음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3% 갖고 있습니다. 삼바는요, 지금 51조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22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삼바를 잘 이렇게 하면 삼성물산, 삼성전자를 10%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일이 발생할 텐데, 그때 되면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만 봐도, 그때 지분가치를 다시 봐야겠지만, 확실히 싸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지금 20조거든요. 근데 자체 사업이 있는데, 다른 애들처럼 자체 사업이 또 있잖아요,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하고 무역 부분 있죠. 그거를 빼더라도, 그걸 0이라고 치더라도, 이 지분가치만 해도 벌써 삼성 SDS를 제외하고도 한 45, 6조, 다른 것까지 합하면 한 50조, 50조의 할인을 반을 한다 그래도 25조. 그러니까 지금 시총 20조는 확연하게 싼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삼성 얘기를 한 김에 삼성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삼성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법 감시가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회사도 이제 투자도 원활하게 해야 되고 기업 환경이 많이 변하니까 삼성의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삼성 컨트롤 타워는 미전실이었죠. 근데 그 미전실이 해체되면서 그 기능들이 각 회사로 분산되면서 단일화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삼성의 미전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그때 없어졌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아마 만들어질 확률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미전실이 만들어지면 삼성도 훨씬 더 의사결정도 빨라지겠지만 저렇게 조금 꼬여있는 지배구조도 개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인적 물적 분할,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된 삼성물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